복식 부기는 1494년 루카 파치올리가 그의 저서 산술, 기하학, 비례 및 비례법에서 처음 소개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자산, 부채, 자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. 파치올리의 책은 유럽 전역의 상인과 상인들에게 널리 읽히고 채택되어 복식 부기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. 이 시스템은 현대 자본주의와 회계 관행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 보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. 복식 부기는 수세기에 걸쳐 컴퓨터 회계 시스템 및 국제 회계 기준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관행이 도입되면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. 하지만 자산, 부채, 자본의 기본 원칙은 현대 회계 관행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.